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. 영업사원 1호답게 이번 순방에서 200여억 달러, 우리 돈 27조 3천억 규모의 계약과 업무 협약에 성공했습니다. 사우디에서는 약 156억 달러, 우리 돈 21조 1천억 원, 그리고 카타르에서는 약 46억 달러, 우리 돈 6조 2천억 원 규모를 합친 겁니다. 특히 사우디와는 43년 만에 양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대규모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을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15분간 직접 운전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카타르에서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. 타밈 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인 39억 달러, 우리 돈 5조 2천억 원 규모의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. 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둔 국정기조의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소통과 현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귀국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.